노라조 이달 말 컴백 마루 기획 제공 서울 는 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는 남성 듀오 노라조가 새 멤버를 영입해 이달 말 컴백한다. 6일 소속사 마루 기획에 따르면 최근 멤버 충원으로 팀을 정비한 노라조는 파격적인 콘셉트의 신보를 준비 중이다. 새 멤버는 조만간 신원을 공개할 예정이다. 노라조가 컴백하기는 2015년 2월 싱글 미 팔자야 발매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. 마루 기획은 이번 신곡은 노라조의 뚜렷한 색깔을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뭣 더위를 잊게 할 강렬한 록 사운드와 시원한 샤우팅이 인상적인 노래라고 소개했다. 2005년 데뷔한 노라조는 슈퍼맨, 고등어, 캅, 랩, 야생마 등의 개성 넘치는 곡으로 사랑받았다. 삼각김밥 머리, 레옹 분장 등 독특한 스타일링도 화제가 됐다. 지난해 2월 멤버 이혁, 본명 이재용 42 팀을 탈퇴하면서 한동안 조빈, 본명 조현준 44, 1인 체제를 유지했다. 노라조 조빈, 연합뉴스 자료사진, clap-golbang-eyna.co.kr 2018년 8월 6일 9시 59분 송고.